네, 콜라님들 안녕하세요. 웅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찾아뵈는 할머니 식당, 고흥 식당에 이렇게 와봤는데 그때 정말 힘들게 먹었던 국밥인 만큼 저도 정말 기억에 남아 또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한번 할머니도 오랜만에 뵐 겸 맛있는 국밥 먹으러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옆에 할아버지 분들이 두 분 계시거든요? 두 분도 없는데 들어왔을 텐데 아 안에 할아버지 있잖아요. 어?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할아버지 그래요? 할머니 여기 전도 돼요 전? 전이요. 무슨 전 있어요? 밀가루 빈대떡. 빈대떡? 빈대떡 하나 먹으면서 좀 기다릴게요. 추워. 네? 추워. 안 추워. 할머니 쉬시는 날이 언제셨죠? 안 추워. 어, 우리 집도 옛날에 여기다가 이렇게 반죽했는데. 집이 어딘데? 할머니 저 강서고요. 엄마 집이 어딘데? 엄마 집 광주. 어, 그래 엄마는 강주 있어? 아니요 서울에 계세요. 서울에 어디? 강서고요. 같이 살아? 아니요 따로 살아요. 왜 따로 살아? 그러게요. 큰 아들이야? 저 외동이요. 아들 하나? 네. 엄마? 왜? 그러게요 엄마? 그러게 이제 엄마. 맛있겠다. 여기 있잖아 좀 땡겨. 왜 그러냐면 손님들을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해. 냅둬. 나오면 상관이 없어. 네네네. 또 웃는다. 아 손님 안 온다고 냅두라니까. 알았다. 저기 하실 분 너는 손님 없어. 꼭 잠수리 있다. 여보세요 얼른 오세요. 나가자. 지금 내가 택배가 센터하고 있어요. 선생님 저 가방 샀어요. 어때요? 가방 예뻐요? 저기 들어있네. 선생님 저 저도 도토리묵이랑 순댓국 하나 주세요. 먹고 아, 같이 먹을래요. 한때 먹고 같이 먹을래요. 알았어, 그렇게 할게. 이야, 맛있겠다. 순댓국밥. 이건 뭐 잠아. 이건 뭐 잠지. 오, 순댓국밥.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고흥식당에 또 처음 먹어보는 도토리묵, 빈대떡, 그리고 전에 먹었던 순댓국밥, 그리고 할머니께서 주신 오징어 볶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요. 할머니 이건 얼마예요? 빈대떡이랑 도토리묵 5,000원. 5,000원? 5,000원이요? 응. 양이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도토리묵이 이렇게 두꺼운 게 한 바가지 있거든요. 이게 할머니들의 마음. 맛있어. 이 양념이 그냥 고춧가루에 부추랑 식초, 간장 이렇게 해가지고 황금 비율. 와. 어, 대박. 밥에다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순댓국밥에 막창이 들어가요. 막창 누린내 안 나고 그냥 고소해요. 먹기는 엄청나게 좋아. 이게 또 겉바삭 촉촉촉 찍어서 많이 이제 갔는데 그걸 이제 버스를 또 시킨다고 그냥 허브에다가 생긴 거야. 허브에 소주 넣어. 어 이거는 많이 먹어. 많이 서로 먹고 양에 비해 가성비는 진짜 최고. 양 진짜 많죠. 근데 금방 줄걸요? 먹다 보면 이번에는 빈대떡에 오징어. 아니 물론 이 형님이 사람 좋아. 여기 양념장에 있는 고추. 세상 나를 지었다. 그래서 안 되거든. 그래서 혼자 한 거 말아. 나는 이제 혼자 한 거 말아. 나 먹을래. 웬만한 거 다 버리고. 아니, 내가 명장님한테 전화 드린 게 뭔지 알아요? 옛날에 우리 곱창도 들어있네. 어떻게 해야 되고
모르는 거야.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 그러게. 근데 생긴 거. 신기하죠? 이게 엄청 꼬슬꼬슬해요. 김치. 그럼 약속을 하고 출입장에 갔어. 갔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옆에서 막 잠에 들니까 죽는 거지. 다 부딪혀 오르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요즘은 지방이 옛날 한 몇 년 전까지 그냥 뭐 그러니까 애가 예민해서 그래. 맞아. 그래 짠. 살게 안 나. 아, 이제 살겠다. 이거. 옛날이 허당이야. 밤을 꼼꼼해. 밤이나 그러고도 인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듣게 돼요. 아침에 나갈 때는, 그래서, 그래, 다행히 정상으로 왔어. 이야, 저걸 어떻게 먹어? 네? 어떻게 먹어? 아, 이거 다요? 다이 한참 되잖아. 아니, 그래도. 저 오빠 한 그릇 해줘? 아, 괜찮아요. 네. 하면 저 밥만 한 그릇 더 주세요. 묵밥. 저 진짜 묵밥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 정도 넣고 이거 오징어 남은 거 여기다 넣고 잠깐만 일단 이거 우등째. 근데 어떻게 이게 국보다 쌀 수가 있지? 근데 오늘 웬만해서 손이 없을 때 먹으려 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은 밀감이 딱 끝나버렸구만. 밀감이 뭐예요? 감귤. 아, 하면 밀감 먹고 싶어요? 아, 사드리고 가야겠다. 쭈글쭈글 해줘 이제. 묵밥. 원래 이런 데는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약간 딱 퍼서 벽에다가 이렇게 딱 비벼서. 마무리는 코카콜라.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찾아뵙는 할머니 식당 고흥 식당에 와서 전에 먹었던 순댓국이랑 그리고 새로 먹어보는 도토리묵 빈대떡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가격도 한 회 5,000원씩 하니까 주문해서 꼭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그러면 든든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 현미 저 또 보고 싶어서 어떡해요? 또 와. 또 와요? 응. 언제 올 거예요 또? 언제든지. 언제든지? 응. 고당도 오렌지 이런 거 좋단 말이에요. 가보자. 할머니 이거 참외랑 오렌지 드세요. 가보자. 왜 그걸 사와. 점심에 드세요. 응. 고마워. 잘 먹었다. 현미 빠빠이. 응. 가볼게요. 응.